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화상 통화를 할수 있는 행아웃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화단을 조직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을 김지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교당에서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이 겨울 정기훈련을 하고 정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화상대화 프로그램인 행아웃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원불교 버부들과 법정을 나누는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은 지난 2015년 2월에 창립했으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새로운 온라인 교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기를 맞은 행아웃 교화단은 이미 40여 명이 참석해 교화단을 조직하고 있으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자신이 속한 온라인 교화단에 접속하면 다수의 인원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화상 통화를 하며 법회와 회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화 활동으로 쌓인 법정을 확인하기 위해 여름과 겨울에 정기 훈련을 하고 연 2회 각 단별로 실제 모임을 갖고 중간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단회를 보는 그 조직인데요. 저희끼리 11단으로 그리고 지도인 교무님을 모시고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단회를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프라인 모임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매 여름, 겨울 이렇게 두번 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모임으로 모인 것입니다. 네. 이번 겨울 정기훈련은 20대에 꼭 알았으면 했던 교리의 큰 틀을 잡자를 주제로 교리도에 대해 알차게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결제식을 가진 이후 만남의 시간이 진행됐고, 교리도를 정복하는 간단한 게임을 진행한 뒤 세종교당 구일승 교무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일승 교무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청년들이 늘 마음속에 교리도를 새기고 살아가기를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교리도에 대해서 이제 원불교의 교리를 도형으로 잘 나타낸 교리도를 같이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교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원불교의 일원상을 어떻게 신앙하고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신학문과 수행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이후 행아웃 교화단 단원들은 신입 단원들에게 행아웃 교화단의 활동을 소개하고 새로운 사단의 편성을 공지하며 각 단별로 회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기훈련답게 헌배 및 염불, 좌선, 일기 등의 수행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훈련 둘째 날에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3기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에 대해 검토한 후 새로운 3기 임원을 선출했으며 선발된 총단장, 총중앙, 총무들과 함께 원기 102년 행아웃 교화단의 희망찬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게임을 하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교전을 찾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딱딱하게 앉아서 공부할 때보다는 더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교당을 잘못 나가고 마음 챙길 기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가끔씩 행아웃을 출석을 하는데 1년에 두번 있는 훈련이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행아웃 교화단의 겨울 정기 훈련은 강남교당 법회에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바쁜 사회생활과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교당 활동에 참석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재결집하는 행아웃 교화단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 법력을 쌓아가는 새로운 교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거진원 김지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